매일 아침이면 경쾌한 밤주음과 함께 국민체조 구령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던 시절 기억하십니까? 국민체조는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강운동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준비운동이나 아침운동으로 적합한 전신복합운동입니다. 지금부터 국민체조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. 일곱 수음 거르기 하나 둘 셋 넷
국민체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번 따라하는 데 소모되는 칼로리는 체중 50에서 70kg 기준으로 15에서 20kcal 정도로 동작에 비해 운동량이 큰 편입니다. 모두 12 동작으로 운동 요령은 16박자에 맞춰 무리하지 않고 정확한 동작을 천천히 정확하게 따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체조를 하듯 아주 천천히 하면 요가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2회 되풀이 하는데 10번째 동작인 띔뛰기 운동 후 첫 번째 동작인 숨쉬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. 국민체조는 제자리 뛰기, 숨쉬기 등 기초 체력 강화에 필수적인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골밀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. 특히 목과 어깨 등을 움직이는 동작이 많아 평소 운동이 부족한 상체 관절 부위에 경직된 근육을 푸는 데 효과적입니다. 국민체조를 꾸준히 하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서 비만을 예방할 수도 있고 신진대사에 도움을 줍니다.